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여수시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여순사건 피해 신고 접수와 사실 조사를 앞두고 전문 인력과 사무실 배치는 물론 유족회와의 협력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앞으로 3년 동안 피해 신고와 진상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여순사건 여수유족회가 있는 망마 경기장에 피해 신고 접수처와 사실조사반 사무실을 마련하고 어제 현판식과 함께 유족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순사건 피해자와 유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는 21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1년 동안 시군에 마련된 피해 신고 접수처와 읍면동 민원실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과거 제주 4.3 사건의 사례를 통해 여순사건의 과제를 짚어보는 포럼이 어제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박찬식 전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는 초기 제주 4.3 특별법도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조금씩 성과를 축적해 나가면서 보수 정권에서도 활동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조사 인력 확보와 국민적 공감대 마련, 지역사회 단결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역사학자인 주철희 박사와 최경필 여순 11구 범국민연대 사무처장은 진상규명위원회 산하의 소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심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전문 조사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양시가 올해와 내년 두 곳의 동지역의 도서관을 각각 개관하기 위해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도서관을 개관도 하기 2년 전에 이곳에 근무하게 될 직원들을 미리 선발해 논란을 일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금호동의 금호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 올해 6월 개관 예정으로 현재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영동 시민센터 안에 입주하게 될 광영도서관은 오는 2023년 3월 개관 예정으로 이제 관련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논란은 광양시가 아직 개관도 안 한 이 두 곳의 도서관에 근무하게 될 공무직 직원 6명을 지난 2020년에 이미 선발해 뒀다는 겁니다. 도서관 공무직 직원들은 일반적으로 안내, 시설물 관리 등 사서직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는 개관을 2년이나 앞서 공무직 직원들을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 행정에 부합하는 것이냐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중공 단계에서 그런 운영 인력들을 채용을 했었죠. 미리 뭐 1년이나 2년 전에 미리 이렇게 채용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육아휴직 등에 따른 정상적인 채용 수요가 발생해 공무직 직원들을 선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직원들이 복귀하는 시점 즈음이면 신규 도서관이 개관하게 돼 적절한 인력 구성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6명 충원을 안 했더라면은 현원이 9명밖에 안 되는 거죠. 현재 도서관 4군데를 운영하는 것도 벅찹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6명을 육아휴직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지금 미리 요청을 했던 것이고 지금 육아휴직 간 친구들이 뭐 내년이나 전내년에 이제 복지를 하게 되면은 광양 근무까지 이제 다 채워지는 것이죠. 광양시의 인사행정이 정당한 절차와 예측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개관도 하지 않은 도서관 직원들을 2년이나 앞서 채용한 데 대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광양시의 채용 비리 의혹과 맞물려 행정의 신뢰에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6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2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2월 1일,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선거는 2월 18일, 군수와 군의원 선거는 3월 20일부터이며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일인 5월 11일까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를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와 검토 등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개별이나 비대면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광양시 공무원 노조가 올해 상반기 인사에 조속한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광양시 지부는 성명을 통해 광양시의 인사 시기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계속 늦춰지면서 행정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인사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7일 총무국장 등 7명에 대한 4급 승진과 전부 인사를 단행했지만 4급과 5급 파견 근무자 선정 등이 지연되면서 5급을 포함한 후속 인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위생을 위해 거리를 청소하고 배출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환경미화원은 여수 지역에만 270여 명에 이릅니다. 도로 위 청결을 책임지는 이들의 업무는 하루 11시간에 이르지만 정작 휴식 공간은 세 곳에 불과해 최소한의 휴식권조차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운 날씨에 완전 무장한 환경미화원이 도로 위 쓰레기를 빗자루로 쓸어 한 곳으로 모읍니다. 모은 쓰레기를 봉투에 담고 또 다른 청소구역으로 이동합니다. 이들의 업무 시간은 매일 새벽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11시간씩 추운 도로 위에서 힘겨운 작업을 하다 보면 이내 녹초가 되기 십상입니다. 이제 시민들에게 이제 쾌적하고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는데 하루 종일 고된 야외 작업에 시달리지만 환경미화원에게 주어지는 휴게 시간은 고작 3시간. 휴게 시간도 시간이지만 이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수관내 환경미화원이 270여 명인 것에 비해 휴게 공간은 단 3곳이 전부입니다. 휴게시설 한 곳당 9명의 환경미화원이 휴게 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셈이어서 휴게시설로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됐습니다. 냄새 나고 그리고 움직일 공간도 없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휴게소리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활용하지 않고 저쪽 식당에서 잠깐 좀 쉬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인근 교회 휴게실에서 쉬거나 아니면 그 식당 앞에 그냥 앉아서. 이곳은 컨테이너로 된 환경미화원들의 휴게 공간인데요. 성인 남성 10명이 겨우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은 협소합니다. 미화원 관리를 맡고 있는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은 이에 대해 공간 확보가 쉽지 않아 추가적인 휴게 공간 마련에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에는 휴게시설을 접근 가능한 곳에 설치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작업 공간이 넓을 경우 접근하기 쉽도록 거점별로 여러 군데에 설치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휴식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 속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전방위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본사와 관할 자치구인 광주 서구청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아파트 신축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강도 높은 수사가 예고됐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발생 9일째. 시공업체인 현대산업개발 본사 사무실에 경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이 공사 진행 사항에 대해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보고에 대한 조치는 적절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관련 서류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광주 서구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경찰이 주목한 건 민원 관련 서류와 전자문서 일체입니다. 지난 2019년 5월 아파트 착공 이후 서구청에 접수된 공사 관련 민원은 324건. 경찰은 민원에 대해 당국이 제대로 대처했는지, 이번 붕괴 사고와 관련한 민원이 있었는지 따져볼 계획입니다. 어떤 자료를 보셨나요? 한 말씀 해주시죠. 규명되어야 할 과제는 산더미입니다. 적정 품질의 콘크리트와 철근 등을 사용했는지, 아파트 구조 설계 자체에 하자가 있었는지 등도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특히 사고를 유발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짧은 양생 기간과 동발이 제거 시점 등도 수사를 통해 정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안전 시스템의 이제 문제죠. 안전 점검이나 구조 감리나 관련된 그 건축 건물 관리법, 건설 기술 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경찰과 국토부 등 관계기관이 이번 참사의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나서고 있는 가운데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나성범 선수가 12번째 우승을 기원하는 세리머니로 고향팀인 기아 타이거즈 품에 안겼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성적으로 보여주겠다는 당찬 각오도 다졌습니다.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 둘, 셋. 나성범 선수가 입단식에 맞춰 12번째 우승을 바라는 깜짝 세리머니를 동료 선수들과 함께 펼칩니다. 고향팀이지만 아직은 낯선 유니폼. 그렇지만 6년 계약에 150억 원의 초대형 FA 계약으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 준 구단에 감사드린다며 성적으로 보여주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당연히 우승이고요. 브레이크 할 수 있도록 그 이론으로서 꼭
같이 이루고 싶고 저를 이렇게 믿고 뽑아주신 만큼 제가 또 구단에게 보답을 하고 싶고요. 기아 챔피언스 필드 1호 홈런의 주인공으로서 기분 좋았던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며 올 시즌 3할과 30홈런, 100타점을 목표로 신인의 마음으로 더 단단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러려면 또 꾸준한 성적을 보여야 되고 그에 맞게 또 팀 성적도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종국 감독은 지난 시즌 중장거리포 갈증에 시달린 타선을 의식한 듯 중심 타선에 배치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팀 다른 선수들에 대한 뭐 시너지 효과 그런 것도 생각해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뭐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지만 생각은 지금은 3번 타자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2009년 김상현, 2017년 최영우 대형 트레이드나 FA 계약으로 우승의 밑바탕을 놓았던 기아 타이거즈. 호랑이의 해 나성범의 영입이 12번째 우승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될지 팬들은 벌써부터 개막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를 김치산업 발전 원년으로 삼고 김치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소비 촉진을 위해 6개 사업에 143억 원을 집중 투자합니다. 이에 따라 위생관리 강화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시설 등 김치 생산시설 현대화에 9억 4천만 원을 지원하고 김치 원료의 안정적 수급을 돕기 위해 채소류 출하 조절 시설에 100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290억 원 규모 김치 원료 공급단지도 유치해 김치 산업 기반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남 토지 면적은 12,359제곱킬로미터로 전년도보다 축구장의 1,513배에 달하는 10.8제곱킬로미터가 늘었습니다. 시군별 토지 면적은 해남이 1,044제곱킬로미터로 가장 넓고 그 다음으로 순천, 고흥, 화순군 순이었습니다. 토지 면적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해남군 산이면으로 영산강 공유수면 매립지가 준공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의 국민통합위원회가 광주 전남을 방문 중인 가운데 어제 전남 지역 복당 인사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김관영 국민통합위원장은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목포 지역 복당 인사들과 만나 탈당 이력으로 인한 페널티는 없을 것이라며 대선 승리를 위해 지지세를 결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수시청 과장급 간부 공무원이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여수시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5급인 A 과장이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8급 여직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련 매뉴얼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으며 최근 인사에서 당사자들을 분리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